안녕하세요, 감자님들 으띠입니다. 오늘은 감자님들이 엄청 궁금해하셨던 이사하는 과정들이랑 막 이사했던 이유, 인테리어 이런 얘기를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감자님들이 보기에 나는 분명히 으띠 원룸 살 때부터 봤는데 갑자기 집을 사가지고 내가 봤던 으띠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 채널에 20대 감자님들이 진짜 많아요. 걱정하지 마라, 감자님들도 집을 살 수 있다 라고 알려드리려고 찍는 영상이고요. 일단 저는 금수저 아니고요, 월급쟁이 직장인입니다. 주변에 10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일을 안 하면요 저랑 고양이는 그냥 굶어 죽는 상태입니다. 요새 하도 막 뭐 투자나 뭐 부동산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상이 저는 해당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감자님들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속도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정리한 것도 있어요.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감자님들은 고양이를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러면은 고양이랑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도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고양이들이랑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가지는 거를 목표로 저랑 같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전 집을 놓고 이사한 이유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살아야 하니까 그 전 영상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뷰도 좋고 집도 좋고 다 좋았어요. 저희 동이 약간 타이는 지옥이다 같은 동이었어요. 애매하게 아파트라고 불릴 때도 있다가 주택이라도 불릴 때도 있다가 이런 집이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아파트인데 뭐 관리사무소나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그 동장이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저도 이제 자취를 많이 해봤지만 관리비를 적게 내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주민들이 건물을 청소해요. 그 관리비를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궁금한 거예요. 물어봤더니 관리비 사용 내역을 그냥 카톡 텍스트로 쳐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과자 10개 구입, 아이스크림 5개 구입, 이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영수증도 없이. 그 후부터는 씹는 거예요.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연말에 관리비가 남아서 그걸로 이 주민들끼리 회식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이미 끈끈한 우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관리비를 냈는데 왜 청소업체를 안 부르지? 해가지고 저는 청소 절대 안 나왔어요. 그럼 막 주차도 세대당 한 대씩 하는데 어떤 세대는 막 두 대를 대게 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놀러 왔을 때 임시로 대라고 있는 여유 자리인데 제 지인들이 저희 집에 와서 차를 잠깐 대놓으면 막 차를 빼라고 막 전화를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저는 그 집은 너무 좋았는데 기계한 상황들이 자꾸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제가 말하는 건 정말 티끌입니다. 이사를 결심을 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작년에 이제 아이 했잖아요. 바로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 뇌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지금 나의 삶의 터전을 갖고 와야 돼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지역 기준으로 고양이 4마리랑 살 수 있는 집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세 사기 집이었고요. 집이 팔려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할 때 집을 구했던 기준이 뭐였냐면 무조건 아파트여야 됐어요. 주민 중에 한 명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진절머리가 나서 절대 나는 그냥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종종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아파트를 보면은 아, 나는 꼭 저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대문 그런 게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가 꾸준하게 되는 아파트, 고순이 입양 가기 전에 집을 막 보러 다녔기 때문에 산책할 때 막 보도블록이 좀 더 깨끗한, 바닥에 막 끈적한 거, 음식물 쓰레기 터진 거 이런 거 없는 그런 동네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나 평수 욕심은 없었어요. 제가 전에 살던 집이 10평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거나 아니면 20평대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이었고 창밖은 무조건 자연이 있어야 된다, 가장 큰 기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자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집 주변에 막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같은 거는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타 지역을 왔다 갔다 하기에 편하진 않을 정도의 교통만 뚫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방은 최소 2개, 2룸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살다 보면은요 방 3개가 필요가 없어요. 방 하나는요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거의 창고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본격적으로 보러 다니기 시작한 거는 이사 가기 3달 전부터였는데
있는데 처음에는 좀 연식이 있으면서 20평대인 아파트를 보러 다녔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오래되면서 넓은 집을 사서 고쳤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집 되게 괜찮다 고민해볼게요 하면서 나와서 밥 먹으려고 딱 돌아다니는데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차가 왜 그래 갑자기 차가 이렇게 동그랗게 울타리를 치고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주차도 상당히 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맞구나. 내가 여기까지는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 있는 신도시에 한번 가봤어요. 신도시는 새 거니까 비싸다는 생각을 해서 아예 생각도 안 했었는데 신도시에서 가생이 있죠. 가장자리에 있는 집들이 싸더라고요. 중심에는 막 상가도 많고 막 백화점도 있고 한데 이 가장자리에는 이제 밀어나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직 저렴한 상태인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보도블럭이 깨끗하기도 했고 집을 팔아서 뭐 재테크를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나중에 내가 한 5년, 10년 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그래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보러 갔는데 3뷰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래서 저는 이 집에 1차로 꽂혔고 막 엄청 막 삐까뻔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쳐 썼을 때 나름 되게 아늑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집을 계약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사 가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자금을 모으는 과정은 전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맨 처음에 5평짜리 자취방에서 자취를 시작을 했어요. 그 자취방에서 9평으로 옮겨가고 뭐 15평으로 옮겨가고 19평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월급으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한 이 작은 보증금이 저의 자금의 전부였고요. 나머지는 다 생애 첫 대출로 집을 샀습니다. 생애 첫 대출이 뭐냐면은 감독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살면서 집을 처음 사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애 첫 집을 산다고 해가지고 딱 한 번 대출의 어떤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좀 좋은 집으로 이왕이면은 사기 위해서 그 기회를 아끼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그게 아니어가지고 기회를 그냥 빨리 써버렸고요. 제가 이사하는 시기에 좀 맞물려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금요일에 퇴사를 했고 토요일 일을 쉬고 월요일 날 다른 회사로 출근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뭐 퇴사했다가 바로 일하니까 대출 잘 나오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가 뭔가 퇴사하기 직전에 불안한 거야. 그래서 직장을 퇴사하기 전에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 한도로 만들어놨어요. 이직을 한 다음에 집 계약을 했는데 역시나 대출에 조금 지장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직하고 2개월 차에 계약을 했는데 집 계약은 됐어요. 안전하게 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직장을 다녀야 안전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 게 저의 신의 한 수였던 게 그것 때문에 인테리어도 할 수 있었고 잔금이나 뭐 가구 구입하는 것도 안전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감자님들은 웬만하면은 이직과 이사를 맞물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냐면 제가 이 전에 살던 전셋집이 한 달에 이자로만 100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구입한 제 집이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 똑같이 나가고요. 거기에 원금이 20만 원이 나갑니다. 제가 평생 100만 원씩 이자를 내면서 살면 손해긴 하겠죠. 하지만 뭐 언젠가는 이사를 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바라던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난장판이 돼있던 이 소파를 갖다 버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산 게 아니라 이사 올 때부터 그냥 집주인이 놓고 가가지고 쓰라고 강제로 쓰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버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야야야 그 쓰레기를 왜 주워 먹냐? 왜 주워 먹어? 야, 이사 와서 처음 보는 하얀 벽입니다. 여기 대체 누가 썼는지도 모를 이 소파를 갖다 버려야 하는데 문제는 이 소파를 왜 이렇게 2m가 넘게 만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답이 없네. 고양이 데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날 때까지는 엄마 집에서 한 2주? 3주 정도 살아야 돼서 고양이들 먼저 이동시키고 있어요. 강세가? 아니 우추가 울어? 누가 울어요? 아니 우리 거의 다 왔어. 금방 가. 거울로 열고 좀 봐. 찌부됐어요. 지금 정세기는 그냥 돌아다니고 있고 애동이도 돌아다니고 여기 하나에 지금 앙팡이랑 후추가 같이 들어있어요.
진짜 웃겨. 누가 사람 위에서 밥을 먹어. 지금 잠깐 닭가슴살 먹고 있는 거잖아. 없어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던 집주인은 오늘도 휘황찬란하게 입고 왔다. 거기에다가 억 단위로 돌려줘야 하는 전세 보증금을 영 한 자리를 빼고 돌려줬다. 전전집에서 막 창밖으로 박스 던지던 이상한 집주인 아저씨도 공 하나를 빼고 주던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일단은 제가 인테리어를 하게 돼서 2주 정도 짐을 맡기는 이사를 했고 맡기는 기간은 큰 영향을 안 끼치더라고요. 그냥 짐을 넣었다 뺐다를 두 번을 해야 하니까 이사 비용이 한 1.5배 정도 드는 수준이었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꽂혀있던 그 이삿짐 센터 명함? 그걸 한 5개 정도 가져와서 다 견적을 방문해서 받아보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중간 정도의 가격 그리고 퀄리티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 업체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다 괜찮은데 냉장고가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저씨들도 고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이 가장 또 궁금하실 텐데 제 인테리어는요 제 친구가 해줬습니다. 깡깡 부셔서 뜯어서 고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도배하고 필름 붙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만 새로 바뀐 것처럼 하는 부분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을 잘 안 받아주기도 했고 부분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곳에서 진행을 해야 했는데 이 동네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하는 분이다 보니까 동네 인테리어 업체를 서칭을 해서 예약을 하고 방문을 했거든요. 제가 호구를 당할까봐 그 인테리어 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다녔거든요. 첫 번째 업체에서는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개무시를 하더라고요. 어린애 둘이 와가지고 하니까 뭐 보여주지도 않아. 그래서 그 집은 일단 패스를 했고 두 번째로 간 집은 좀 체계가 잡혀있고 이 동네에서 인테리어를 많이 하신 것 같은 집이었는데 견적도 되게 상세하게 초반부터 봐주셨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며칠 후에 날라온 견적서가 상담한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내 얘기는 화장실 올 철거하면 주방 탈거 철거하면 돼. 나도 그 유튜브에서 봤어. 한 번에 하면 된다고. 같이 목걸이 봐달라고 하니까 주방 철거 비용 따로 화장실 철거 비용 따로라고 그래서 다 계속 아니래. 우리 말 좀 들어봐. 그리고 너 몇 년 차지? 너 한 8년 거의 8년. 그러니까 8년 차 인테리어 하는 사람 자꾸 뭘 아니래. 아메리칸 센터 좋아 좋은데 나는 거기를 꼭 비싼 걸 해야겠어 하면 아메리칸 센터를 권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걸 좀 정해놓고 얘기하니까 그건 좀 불편하고 그것만 그려진 게 대림마스인데 대림마스보다 비싸지. 그리고 난 3주 비우는 거 너무 난 최대 2주 정도. 나도 그리고 우리가 견적을 물어보는 게 마치 신조를 막 훼손하는 듯한. 아니 견적을 당연히 물어봐야지 돈 내고 하는 건데. 저는 약간 우드 인테리어에 따뜻한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자꾸 막 이걸 왜 하냐 막 마루를 깔아라 장판을 왜 하냐 플리커 프리 조명이 굳이 왜 필요하냐 고양이들이 눈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유행하는 인테리어라고 신도시 인테리어 막 해가지고 막 유리 막 자꾸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날 유도하는 게 너무 빡쳤거든요. 내 친구는 고양이 플리커 프리 당장 발주 스댕으로 하고 싶어 오케이 당장 발주 다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보러 다닐 때 PPT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거를 보고 저희 집 설계에 맞춰서 이렇게 3D로 자자자자자작 해주더라고요. 친구가 캣타워에 고양이 정색이가 올라가 있는 것까지 해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역시나 제 친구가 좀 완전 극극극극극 제이에다가 극극극극 키다 보니까 저보다 더 꼼꼼하게 집을 보고 인테리어를 해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감자님들. 이 집의 총 견적이 얼마였어? 중문 포함했을 때는 1,980만 원이었나? 아 중문은 네가 이 제품을 원한다고 해서 이 제품은 기성품입니다. 스테이지 불러야 됐고 이제 사이즈에 맞춰서 발주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한 중문입니다. 이쪽으로도 열 수 있고 이쪽으로도 열 수 있고 이게 옵션이 추가였어요. 조금 더 비싼. 네이버로 구매를 하면은 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공을 한 게 벽지랑 시트지. 여기는 조명까지 했는데 바닥이랑 시트지로도 이제 분위기 변신을 할 수 있는 LG에서 나온 이제 소리잠이라는 장판을 했는데 이제 4.5T로 조금 두꺼운 비싼 편에 속하는 장판을 사용했습니다. 한 350 정도?
근데 이거 장판은 진짜 마루같이 딱딱해서 사람들이 다 마른 줄 알아. 애동이 똥 싸고 닦을 때 진짜 좋아. 이 도배는 조명을 바꾸면서 거실만 했거든요? 그치, 여기에 먼지가 막 묻어가지고. 그래서 방은 기존에 있던 도배 그대로 냅뒀고 거실만 흰색으로 다시 했는데, 이거 거실만 하는 데는 얼마 정도나? 대충 말해줘도 될 것 같아. 150 정도 들어. 도배가 150? 필름은? 필름은 집 전체를 다 했거든요? 원래는 냉장고장 자리였는데 냉장고가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는 도어를 제작해서 달았어요. 필름 업체에서 같이 시공을 한 건데 주방 가구나 문틀, 샤시 다 필름 해서 한 4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푸시캐치라는 하드웨어를 써서 이렇게 눌러서 열고 닫고가 가능한. 부엌은 거의 고친 게 없어요. 그냥 시트지만 붙였고 수전 바꿨고. 새로 산 건가? 맞아, 이거 새로 산 거야. 다 시트지 새로 붙인 거고 이 상부장도 싹 다 시트지 새로 맞아, 붙인 거. 맞아. 속은 옛날 거 그대로. 맞아. 이분이랑 같이 타일 파는 데 가가지고 골랐는데 이게 타일이 좀 비쌌나 이게? 어 맞아. 이게 테라코타 타일인데 카페에서 보통 많이 쓰는데. 근데 너가 갑자기 이거 예쁘다고 해서 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꽂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약간 삐출삐출했는데 얌생이같이 싹 일자인 것처럼 시공을 해줬습니다. 어, 여기 상판도 그대로잖아. 아 어, 맞아. 어, 쓸 수 있는 건 거의 그대로 썼어요. 상판도 그대로 썼고 후드나 가스도 그냥 그대로 썼어요. 연식이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인테리어를 반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새 집이어서? 네, 새 집이어서. 여기는 진짜 한 게 없고 여기 붙이는 것만 했고 여기도 붙이는 거 했고 타일이 그냥 회색이라 냅뒀고 이거는 고양이 화장실 이렇게 쓰고 위에 수납하려고 여기다가 테이블을 하나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화장실! 타일만 600에 600각으로 교체를 했는데 매지가 좀 덜 보여서 관리하기에 용이한 거? 그래서 타일 색깔이랑 최대한 비슷한 색깔로 맞추면 멀리서 봤을 때 진짜 한 면으로 보이고 깔끔합니다. 근데 바닥은 좋으면서 안 좋은 점이 기울기가 좀 적어져가지고 물 청소를 자주 하는데 물이 잘 안 내려가서 긁어줘야 되는 거? 기존 구배를 그대로 살린 건데 얘가...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는 있어. 타일이 크니까. 바닥은 줄눈을 새로 시공했거든요? 비쌌거든? 그러니까 산성 줄눈의 색깔이 변했어. 보시면은 줄눈 색깔이 여기는 기본 줄눈이라서 약간 시멘트 느낌 회색이고 새 줄눈을 약간 아이보리로 해서 색깔 차이가 납니다. 오! 이거 켜져? 응. 나 너가 전선 끊어놓은 줄 알았어 진짜. 내가 콘서트 다 해놓고. 오, 나 얘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치약 걸어놓은 거야. 이런 것도 해줬네 야 친구가. 깎는 거 뭐 하지 않았어? 졸리컷. 이게 졸리컷이야? 45도로 깎아서 면을 맞추는 게 졸리컷이고 아, 요거는 이거 그냥 이제 다듬어준 거? 좀 뾰족하니까 타일 떼고 붙였고 뭐 도기들도 전체 교체했고 수건걸이나 저 선반이나 휴지걸이 등등 다 교체를 했죠. 이거를 살짝 무광 스테인으로 다 친구가 맞춰줬어요. 색깔이 이거 티끌만큼 다르다고 철물점 뛰어가서 다른 거를 사오더라고요. 강박 오지입니다. 화장실만 500 들었다고 합니다. 후방은 도배는 원래 있던 도배 그대로 했고 이 방의 특징은 여기다가 허니콤 블라인드 설치하고 이 벽에다가 시트지를 붙였는데 필름도 요새 잘 나와서 자전 느낌이 나는 필름을 MD에 싸서 붙였어요. 비싸게 주고 했는데 이게 은은하게 빛이 들어와서 예뻐요. 이게 국산 거여서 좀 더 쌌지? 어, 좀 쌌지. 동네에 아무 커튼 직화도 있지 않아? 완전 화이트로 했는데도 걸어놓으면 뒤에 색깔이 비쳐서 살짝 아이보리처럼 보이고 외국산은 비싸서 그냥 국산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굳이 브랜드 안 따져도 다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 아 조명은 이제 으띠가 플리커프리를 요청을 해서 조명 온도는 4000K를 사용했어요. 따뜻한 하얀색? 저는 거의 두 개를 다 끄고 삽니다. 빨리 받을 수 있게 주문해줘가지고 이걸로 버티고 있고 생각보다 시공을 많이 한 게 없어요. 감자님이 너한테 시공했잖아. 시공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 집도 되게 예쁩니다. 그 집은 너무 예쁘던데요? 맞아요. 그 집은 저희 집보다 훨씬 예쁘고 저희 집보다는 더 막 커스텀하고 상부장, 하부장도 막 제작하고 그랬더라고. 아 맞아요. 자작. 친구가 원래 이렇게 가정집을 공사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원래 부잣집 건물주의 집만 하는 친구인데 이제 이번에 감자님들만 해드린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전체 방충망을 다 안전 방충망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베란다 큰 거 한 짝에 얼마예요? 4만 원 받았어요.
네. 아 진짜요? 네네. 제가 옛날에 막 20만원씩 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아동 추락방지. 어? 그 똑같은 건데 그럼. 아 그래요? 어? 그거네 그러면 방범죄 간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애들이 네. 점프하는 이유가 그 벌레 붙으면 네. 점프하잖아요 치잖아요 네. 근데 애들이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완전 아 너무 투명해서? 너무 투명해서 그런지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오늘 캠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이렇게 빠져서 자고 있네. 너는 뭐야? 아 알았어 알았어. 애동이 탈출. 애동이 탈출. 아유 난리 났다. 애동이 탈출. 아이고 이 찐따 구명을 어떡하나. 집이든 말든 아무 상관없지. 넌 그냥 다 집이지. 모든 게 집이지. 응? 넌 모든 게 집이지. 뭐야 똥꼬에 똥 묻었잖아. 너 왜 이렇게 신났어 정세가. 너 NPC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 너 왜 내 슬리퍼 신고 있어? 응? 동생이 왜 내 슬리퍼 신고 있어? 좀 대표 먹으면 될 것 같아. 살짝만 대표인데. 어, 예. 그다음 이거 만두도 있는데 김치 만두만 큰 걸 다섯 개 들었거든. 어. 유통기한 어, 얼마야? 잠글 데가 없잖아 지금. 어 언제까지 먹으면 돼? 유통기한? 어. 2주? 김치 한 달도 먹어. 한 달도 먹어? 저 행주 없지? 행주 좀 있긴 하거든? 너 왜 나왔어? 얼른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들어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빨리 응. 퇴장 옳지 모르겠네 진짜 이게 뭐야 봐봐 이걸로 밟아서 올라가면 어떡해 너는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면 어떡해! 저도 감자님들이랑 똑같은 상황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감자님들 지금 졸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영상을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애동이도 내 얘기 듣고 졸고 있거든. 빨리 일어나. 인사해. 그러면 감자님들 제가요 조만간 궁팡 추천템 영상도 가져올 거고요 몰라 기다려봐 몇 개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은 인테리어를 다른 곳에서 하실 때 꼭 명세 견적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당 얼마 화장실 얼마 뭐 이런 식의 견적보다는 마감재 스펙을 어느 정도라도 지정을 해주는 업체 랑 계약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벽지를 어느 회사에 뭘 쓸 거고 어느 정도 금액대에 타일을 쓸 거고 좀 명세하게 견적을 주는 업체랑 계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거 엄청 고민했는데 약간 인스타에 감성적인 인테리어 엄청 많잖아 그런 데서 발품을 파는 게 나아 아니면은 우리 동네에서 발품을 파는 게 나아 이거 업체명은 삐 처리해줘 인스타에서 되게 유명한데 그 업체는 매일매일 현장에 상주해서 체크해서 보고해줄 수 없다고 했고 약간 그 약간 좀 업체가 고자세였다고 하더라고 아, 업체가 더 위인 상태? 제 친구는 저 이 집에 거의 온 적이 없거든요 친구가 맨날 저희 집으로 출퇴근해서 체크해가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현장에 방문해서 업체랑 계속 소통 잘 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좀 덜 유명한 근처의 업체를 써도